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실명 원인 1위로 꼽히는 황반 변성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방법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4살 이태기 씨는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병원을 찾았다가 황반 변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를 운전을 하니까요. 물체가 두 가지, 세 가지 보이고 눈이 저래보다 굉장히 시야가 나빠져가지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씨처럼 황반 변성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주로 노년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한 노안으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65살 이상 안질환 환자 가운데 16%가 나이 관련 황반 변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들 10명 가운데 1명꼴로 심각한 시력 손상이 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발병 초기에 병원을 찾으면 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매달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한 90% 정도는 최소한 병이 악화되지는 않도록 막을 수 있고요. 네모 모양의 욕실 타일이나 바둑판, 건물 모양이 휘어지거나 찌그러져 보이면 황반 변성을 의심하고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70에서 80% 농도의 이 같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큰 선글라스가 황반 변성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황반 변성 판정을 받으면 당장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급격 실명의 덫으로 불리는 황반 변성. 전문의들은 녹황색 채소와 항산화 영양제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